지난 19일 리치몬드 컬린 클럽에서 제2회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참가 선수 외에도 각계 인사들과 선수 가족들 천여 명이 참가해 대회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선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더 와서 지금 한 450명 정도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이번에 또 총영사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올해는 정말 뭐 축제 같은 분위기로. 케이팝 커버 댄스 팀 마마키 씨앤 케이베브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한 공식 행사는 닥터 지나 오의 애국가와 오 캐나다 독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 총영사를 비롯해 말콤 브로디 리치몬드 시장, 토론토 한국관광공사 박형관 지사장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습니다. 공식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장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은 기존의 시범과는 달리 스토리를 가미한 공연 형식으로 꾸며져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코리안 마스터 kind of explains a little bit. Sometimes we go for Korean food, but nothing like this. This is awesome. Definitely the dressing up like a Korean prince. That was pretty cool. It's very beautiful. It's cool. It's fun. Yeah.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대회장을 찾은 많은 타민족 선수들과 가족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통 의상 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시연, 한국 제품 및 관광 안내 부스 등 한국의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다양하게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를 태권도뿐만 아니고 한국 문화의 여러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자랑 태권도,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가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BCG의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얼티비 뉴스 이원혁입니다.